안녕하세요. 네, 작곡가 제니입니다. 네, 작년 가을 이별 후란 발라드로 찾아뵙다가 올해도 가을에 맞춰서 편의점에 가면이라는 제니만의 발라드로 돌아왔는데요. 이 곡은 아무래도 이별 후, 네, 그 다음에 나오는 곡으로서 이별하고 나서의 그런 소소한 감정들을 저만의 방식으로 표현해봤는데요. 이 곡의 피처링으로는 너먹고 3에서 슈퍼주니어 려욱의 동생으로 나온 정욱씨가 참여를 해주셨으니까 많은 관심들 부탁드리고요. 앞으로의 제니의 음악들 또 계속 나올 테니까 여러분의 관심 부탁드리고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상 작곡가 제니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